또 두껍게 끓여서 보내는 그런 공입니다. 낮춰서 직접 해결해야겠다는 김재근인데요. 네, 살짝 뒤로 끌리는 각으로 안정감 있게 처리를 했고요. 자, 지금과 같은 공략이 굉장히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 노란 공이 쿠션에 근접해 있어요. 네. 이럴 때 대부분 내공이 천천히 와서 맞고 두 공의 위치가 굉장히 좋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적구가 어디에 쓰든 간에 내가 공략하기 편한 그런 포지션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딱 그렇네요. 네. 옆돌리기 포지션이 열렸습니다. 저런 게 이제 머릿속에 딱 패턴화가 되어 있으면 선택 공략이 편하겠군요. 네, 얇은 두께 아주 잘 선택을 했고, 네, 아, 이어서. 정말 노란 공을 진짜 공들여서 보낸 그런 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노란 공을 빅볼의 위치에 갖다 놓은다면 내공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적구를 때리지 않는 이상 짧게 맞거나 길게 맞아도 항상 포지션이 된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비껴치기 대회전. 비껴치기 대회전. 자, 이것도 다, 아, 네. 이게 지금 그렇죠. 비껴치기로 맞으면 그러게 공이 너무 좋아지는 말이에요. 상황이죠. 아, 지금 노란 볼 어떻게 맞느냐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동시에 지금 탄식을 그렇죠. 질렀는데, 자, 3득점 11대 5. 사실 저것까지는 계산이 그렇죠. 힘들죠. 네. 저까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저런 건 이제 또 운이죠. 네. 약간의 경기 운이라고 봐야죠.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뒤돌리기 직접 김재근 시원하게. 선수의 이 뒤돌리기 파워샷은 참 힘도 좋지만 정확도가 오늘 뭐이 장면, 이런 장면을 여러 차례 지금 보여주는데요. 네, 와.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큐볼이 뭐 살아서 뭐 꿈틀꿈틀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두 선수가 보면 좀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과감하게 치는 공에서는 큐가 나가는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공의 네. 모양은 또 비슷한 게 있죠. 자, 옆돌리기 대회전. 자, 이미 짧게 한번 빠져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절을 더 신경 써서 하겠죠. 네, 방향 좋습니다. 네, 올라오면서 득점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당황했지만 사실 그 정도의 상태가 공치기는 가장 수월해요. 네. 네. 이제 이전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서 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던 김재근 선수에게는 오늘 당연히 몸에 기억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몸이 기억한다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시합 때 얼마나 신경을 쓰는 건지 알수 있는 거죠. 그것만 피하면 뭔가 방법이 나왔을 텐데. 빨간 볼을 이제 피해서 돌아서 대회전을 시도했는데